드디어 마지막 공주가 등장했어. 인디고라는 친구인데 오늘 만났지? 아직 어느 왕국의 공주인지는 나도 잘 몰라. 인어 공주가 진짜 7명이었어? 처음에 화이트 골드님이 7명의 인어 공주가 학교에 가서 버블즘을 찾는다고 공문을 보내셨잖아. 그땐 인어 공주가 6명인데 왜 7명이라고 하신 거지? 잘못 쓰셨나? 생각하고 넘어갔거든? 그런데 진짜 7명이었다니! 드디어 마지막 인어 공주 인디고를 만난 거야! 인디고는 어떤 친구 같아? 조심해! 알 수는 없는데 생각해보면 항상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. 예전에 그림 속에 갇혔을 때 우리 캐처를 찾아준 게 레오인 줄 알았거든?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더라고. 그림을 왜 찢은 거지? 그때 인디고의 그림자를 본 것 같은데 뒤에서 몰래 우릴 도와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? 인디고와 조금은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나 봐. 다음번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친구들과 오해도 풀어줘야겠어. 인디고의 마법을 알려줘. 응? 인디고의 마법은 나도 잘 모르는데? 아!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인디고한테 직접 물어볼래? 나도 인디고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. 자, 그럼 따라와. 인디고를 만나러 가자. 이 인터뷰 꼭 해야 하는 거야? 미안 인디고, 버블리들이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아서. 나도 그렇고 몇 개만 답해주면 안 될까? 제발. 하, 어쩔 수 없지. 하나만 답해줄게. 뭐가 가장 궁금한 거야? 고마워. 있지, 인디고의 마법이 가장 궁금해. 내 마법? 난 마법봉 대신 마법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. 지팡이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면 섀도우 버블을 쓸 수 있지.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겨서 몰래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마법이야. 그리고 섀도우 핀 하며 지팡이로 그림자를 찍으면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어. 그 틈을 타 블록을 공격하는 거지. 우와, 저렇게 블록을 무찔렀었구나. 대단해 인디고, 멋있어.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너만 괜찮다면 물어봐도 될까? 뭐 간단하게 답해주는 거라면. 고마워. 인디고를 위한 스피드 Q&A 시작. 자 인디고, 내 질문을 음악에 맞춰서 대답해주면 되는 거야. 시작한다. 하나 둘 셋 넷. 이름은? 인디고 마야. 나이는? 8살. 혈액형은? B형. 생일은? 10월 22일. 바다자리는? 그게 뭐야? 취미는? 기타? 패션 취향은? 어두운 것? 지금 기분을 말해줘! 이거 언제 끝나? 아직 몇 개 남았어! 자, 다시! 하나, 둘, 셋, 넷! 좋아하는 과목? 음악. 싫어하는 과목? 도더. 좋아하는 음식은? 과일. 좋아하는 동물은? 고양이. 싫어하는 거? 사람 많은 거. 자, 마지막 질문이다! 인디고가?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? 잠깐! 나 이제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해. 퍼플, 나 먼저 갈게. 내일 학교에서 보자. 안녕! 인디고! 오늘 고마워! 다음에 또 Q&A 놀이하자! 인디고의 Q&A 어땠어? 이걸로 인디고에 대해 다 알 순 없지만 내 말도 잘 들어주고 항상 도와주는 것 보면 분명 좋은 친구 같아. 버블리들, 좋아하는 친구와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그 방법을 알려줘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자. 안녕!